이번엔 메이플 바디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메이플이네요. 플레임 메이플인데 얘는 그래도 옆면에서 보면 나무결이 좀 보입니다. 예, 그러네요. 이게 뒷면에도 나무결이 확실히 보이네요. 플레임 예. 메이플이 뭔가 약간 탑처럼 백에도 예.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83을 하면서 확실히 익스프레셔니스트로 라인이 한 단계 올라가니까 조금 더 풍성하고 중저역대가 네. 확실하게 부스트된 좀 덩치 큰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다 뭐 이런 평가를 드렸었는데 애초에 그냥 사이즈 자체가 사운드만 커진 게 아니고 피지컬도 예, 커졌잖아요. 맞아요. 키도 조금 크기도 전장도 조금 늘어나고 뭐 무게 두께 뒷둘레 조금씩 예, 다 늘어났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지난 시간에 그 83과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예. 107.5cm에다가 뭐 두께랑 네, 뒷둘레까지 또 다 조금씩 늘어나 있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커진 이 피지컬에서 확보를 한 그런 사운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서스테인이 길어 보이네요. 금자이라 여러분 저희가 그 익스프레셔니스트 하기 전에 아트코어 시리즈에서 네. 과연 금자와 서스테인이 긴가에 대한 실험을 해봤는데 네. 전혀 사실 무근의 네, 낭설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톤이 네, 좀 빠듯하지 않아요? 뭔가 약간 네, 그런 금색 톤 나요. 원래 저희가 막 늘 말씀드리는 드리는 게 기타 소리는 한 그중에 한 3알은 눈으로 듣는 거다 눈으로 듣는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뭐 그 정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93FM 같은 요 경우에도 아무래도 나뭇결이 눈으로 보이는 게 이따 예, 우리가 예, 사운드 예. 모니터 할 때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124,000원에 건속가에 819,000원에 할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799,000원에 지난 시간이랑 사실 가격 차이는 2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뭔가 앞자리가 바뀌면서 꽤 라인업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예. 비싼 느낌이 좀 드는데 차이 얼마 안 납니다.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 107.5cm 무게는 3.53으로 또 약간 더 무거워졌어요. 예. 그리고 두께가 44에 55. 네 이게 원래 익스프레셔니스트 오기 전에는 42에 52였는데 네 44에 55로 좀 늘어났고요. 10프렛 뒷둘레도 78, 79 하던 게 81까지 늘어나서 깁슨의 굉장히 두꺼운 빠따네 예. 혹은 뭐 7연 기타를 연상시키는 예. 그런 느낌의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플레이메이플 탑과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는 익스프레셔니스트 3피스 니아토 메이플 세린 4개 요건 이제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 보였죠? 예. 네, 요거는 보이네요. 네, 그리고 아이버네즈 그 머신에도 금장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와서 4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보니 프레퍼드에 아크레블락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전부 다 바인딩 처리되어 있네요. 지평형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8mm,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 슈퍼 오퍼 험버커 2개 장착되어 있고요.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지브랄타 퍼포머 브릿지, 퀵체인지 3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스펙은 뭐 전체적으로 비슷했고 그리고 탑과 바디에 이제 목재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운드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팬더 인프 잘 어울리네. 이 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출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 마샬이고요. 호호. 좀 짭짤하네. 좋네. 네. 네. 짭짤하. 예. 그러게요. 예. 레드 락. 팬더의 레드 락.
진짜 짭짤한데요. 엄청 짭짤하네. 확실히 좀 사운드가 달라요. 네. 분명히 같진 않아요. 이거 진짜 뭐 선입견이 아니고 이거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마샬 게인이고요. 짭짤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그게 약간 있는 것 같은 네. 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덩치가 커졌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뭐 짭짤하다 뭐 이런 느낌은 얘기를 안 했었는데 거기에 덩치가 커진 거에 약간 좀 더 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하이대역에 조금 예, 하나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덩치가 크면서 약간 그 희석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건 원재료를 네, 좀 그쵸? 넣어가지고 네. 좀 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좋다. 이거 뭐 이것도 메이킹을 좀 해서 메이킹 다양하게 해서. 좀 들어볼게요. 자. 오, 좋겠네. 오, 좋다 이거. 간이 좀 세네요. 네, 간이 좀 더 돼 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톤 죽인 거 네, 한번 들어볼게요. 톤 죽인 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프론트에다 놓고 완전히 죽였네. 3 정도? 3 정도 놓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존재감이 더 네, 있지 않나? 존재감이 네. 있고 톤을 다 줄였는데 지금 다 줄였는데도 있어요. 네, 나오는 게 있죠. 그 짭짤함이 어쨌든 네. 남아 있습니다. 소금기가 오 알차다. 그렇습니다. 참 알차도 좋네. 소금기가 남아 있는 그런 사운드. 확실히 두 개가 그 사운드 성향이 좀 다르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조금 더 담백하고 이쪽이 조금 더 짭짤하고요. 네, 93 FM 그럼 바로 지난 시간 같은 반주에다가. 네. 넣어서 들어볼게요. 좋은데? 아 전번가 괜히 구졌다. 존재감이 좀 더 있다. 네, 이 느낌이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뭐 그 사이트상의 설명을 살펴보면은 여기 네. 일단 그 컬러가 두 개, 바이올린 선버스트랑 지금 아. 색상이 트랜스페런트 체리 레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 서스텐에 관련된 설명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네. 그 안에 있는 이제 서스텐 블락이 네.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데? 네, 이게 뭐 피드백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한 내부 설계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슈퍼 오팔 픽업, 슈퍼 오팔 픽업이 이제 우리 유명한 그런 장인들 기타에 그렇죠.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조지 벤슨이랑 팬메슨이 존 스코필드의 시그니처 기타에 적용된 슈퍼 오팔 픽업, 그리고 뭐 사운드 블럭, 뭐 서스테인 블럭 이러면서 네. 서스테인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 금장이라 서스테인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요거 퀵체인지 3D 테일피스, 요거 줄 갈기 편하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해서 쭉 기타 살펴봤습니다. 네. 선생님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당연히 이번 시간이 더 마음에 드셨던 예. 것 같고, 저는 뭐 사실 뭐 어느 게 더 좋다기보다 그냥 요거는 성향 차이로 충분히 예. 네,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한 줄평 드리기 전에 네. 저희 오랜만에 또 유튜브 댓글 읽기 2682화인데요 여기에 레스폴 스페셜 했었거든요. 저희 여기에 가장 추천수를 많이 받은 분이 97보드님, 97보드. 하루의 마무리는 역시 기탐. 그 그렇죠. 밑에 임상영님이 인정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하루의 마무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르바님, 얼마 전에 버즈비에서 샀는데 서브 기타로 아주 만족 중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잘 사셨네요. 네, 그리고 달에는 달에 해요님, 고양이 사진이 있네요. 스페셜 1960 VOS는 비빔밥에 돼지고기 듬뿍 들어간 약고추장 추가 뭐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뭐 한 조평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자, 이렇게 한 조평 읽기를 해봤고요. 682화였는데 근데 2683화에는요 김예주님 구독자 3.33만 축하드려요. 이게 오. 이제 한 달 전이었는데 33,300명이었죠. 저희 지금 34,200명으로 그때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네, 예주님 축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꽉 찬 세미알 로우바디 이렇게 되겠습니다. 속이 꽉 찬 세미알 로우바디 거의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군요. 네, 잘 알려진 비밀병기. 네. 좋네요. 속이 꽉 찬 세미알 로우기타. 네, 저는 약간의 짠맛은 단맛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소금 약간 뿌리면 네, 단계 더 단계 확 올라오죠. 네, 그런 느낌에 어쨌든 하나 킥이 좀 더 있다 이 기타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수는 어때요? 짜잔. 네, 점수는 사실 변하지 않았는데 네. 서로 마음으로 약간 네. 조금은 더 좀 짭짤해요. 지난 시간이 8.8이면 이번 시간이 9.2다 예, 네. 그런 거죠. 예. 저도 뭐 지난 시간이 8.4이면 이번 시간이 8.7이다 예. 약간 좀 그 정도의 예. 뭐 플러스 마이너스의 약간 그 정도의 감정의 차이는 있는 그런 독점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ES93FM 같이 보셨고요. 확실히 익스프레셔니스트가 그냥 일반 아트콘에 비해서는 확실히 퀄리티가 좋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알지입니다. 이건 뭐 정말 이 참 진짜 역사와 전통의 알지죠. RG350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했었어요. 근데 RG350 저희가 제일 처음 진짜 최초로 했었던 10년도 더 된 그때는 이게 30만원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0만원대 후반까지 갔어요. 57만원. 57만 뭐 가격이 뭐 사실 뭐 오를만도 하죠. 오를만도 시간이 하죠. 얼마나 지났는데. 네, 워낙 쌌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RG의 350이다 라고 하면은 입문용 슈퍼스트렛의 대명사와도 같은 네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DXZ 모델로 우리 오랜만에 RG350 어땠는지 향수에 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슈퍼 스트레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비트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